안녕하세요. 서혜인 엄마 김영자입니다. 제가 아버지 아파 병원에 가지 이래. 지가 다 했어. 물건 사러 오면 지가 팔지 이래. 집안일도 지가 다 도와주고 오면 내가 시장에 안주거리를 사가 오면 지가 다 해놓고 밥 해먹고 학교 가고 맹랑했다. 아가 막 아가 아랑 같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왜 저런 딸내미가 있노하고 이랬다. 식당을 했어. 부산대학 앞에 사거리 것으로. 부산대학 데모할 때 막 경찰들이 막 바가지 모자 씌고 우리 전파 꽉 차고 이랬거든. 그 내가 젊은 아니 안 하면 데모고 뭐시고 막 승용들 바가지 모자 씌고 차 대놓고 뭐 우리 집 짜달 두루지 데모로 하니 막 춥지 하니까는 천지도 몰랐지 내가 뭐. 심하게 하고 아가 아만 기다리다 나서로 잘락하니까냐. 잠도 오고 대고 이래가 살픈 잠이 드는데 얼른 눈을 뜨면 키가 커다란 남자가 하나 들어오고 따라가 뒤에 어머니 혜인이가 지금 병원에 계신가. 그 길로 따라 병원에 택시를 타고 갔는데 여서가 이제 저 유리가 이린 저 아닌데 얼굴로 덮으시 않은 겁이 나가 자퇴 몽하는 길 한대서가 내 밤새는 그 내일로 갖다 놓고 지금 가보고 아침 날씨 해가지고 병실에 얼리 보내놓고 집에 아픈 사람 있지 또 아들 밥이 미기 학교 보내 병원에도 잘 못 갔어. 집이 이래 하니까니 또 묵고 살아야 되지. 그 옆에 사람 보고 좀 봐주고 연락을 막 해주고 가요. 그럼 학교 쓰고 뭐 그 어디서 전화도 한 통 없어. 오도 안 하고 그래도 서울로 보냈는데 우연은 학교 갔다 오다 육조로 올라오는데 무시 날로 오도록 하네. 그 지금 운이 나쁘겠지. 여 바로 얼굴이 마주 붙어. 그래 입을 하기가 안을 다 들어가 붙어. 그래가 뭐 이 다듬붙이 안 하는 뭐 얼굴 볼 수 있는 진실 꼬마매꼴 다듬어주고 그 수술해야지. 이 병원 저 병원 좋다 하는 데는 끄끄댕기 아 살렸고 장사라 일순 내가 비들 내가 이리 하다가 이제 집도 팔아먹고 그러고는 학교에도 전화도 없지 그것도 전화도 없지만 이들 사람이 우리 집에 연락이 안 오는 기라 막 군인 장교인가 무시 안 하고 돈 20만 원 주고 갔다 이렇게 돼. 그래 아무것도 안 써놓고 막 돈만 20만 원 주도록 하면 자갈치 시장 가다 쫓아갔더만 뭐라고 하고 주도록 하여 뭐 맛있는 거 사먹으라고 하면 주고 갔다 이렇게 하나. 그게 말이 되나 세상 모두 위에 사람이 죽어 자서 그랬더니 그래 하겠나 내가. 왜냐면 이놈 그 내가 엉어리가 져가지고 그게 지가 자꾸 아프니까 스트레스를 받아가 더 신경을 쓰고 안 났으니까 독한 약을 먹고 밥은 못 먹지 내 고미고 뭐 쉬고 해미기도 뭐 안 넘어가지 이 속에 막 자꾸 꼬치꼬치 마르더라고. 아가 마르고 뭐 지침을 내야 하지 잠도 못 자지 이래 하여 내가 와일로 가면서 일사체 참 나가보면 아들은 멀쩡하게 땡이면 지는 그게 얼마나 속이 탔겠는지. 잠은 절에 가니까니 딸내미가 총각하고 절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으니까니 갔다 왔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갑다 이기 때문에 무슨 방으로 들어가서 이시니까니 이제 자주 들랑거리더 말이야. 그 집까지 연애를 하니까니 그 우연히 또 식은 올려줘야지. 지금 집 연락을 해가 식만 올리자. 걔가 식을 올리는데 식 올린 장소에서도 간단하게 해가지고
지금 방어든 들어 지금 올리고 갔지. 어디도 못 갔다. 그래가지고. 진짜 있었는데, 우리 집에 있었는데, 저기 집도 안 데리고 가, 싸워가. 나는 우리 집에 씨, 맨을 보기 미안치, 아들 보기 미안치, 손직한. 안 된다, 너희 집에 가자, 하면서. 그날 안 갈락 하는 걸 저기 집에 얻고 갔단 말이다. 얻고 갔는데, 이 소파에 갔다 딱 눕히놨거든. 눕히놓고 이제 신랑은 일하러 갔다.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 한 12시나 됐는데, 후닥닥 일 나더라고. 일하다면 아이고 내 팔자가 와일로 일하더라고. 쫓겨있이 우리 싸우고 퇴근하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거든 전화 헤레이크하고 내려가 서리기 들고 내려오는데 싸우고 뒤따라 내려오더라고. 어머 욕하더라. 와 가. 가심도 가더라. 그 길로 내가 힘들었지. 장사가 되나 영감 잃고 자석 잃고 그 가슴이 얼마나 속이 내려앉노. 뭐시 이 손은 제피나 아들 가는 거 보면 딸님이 생각을 해 더 그거 하지 내가 막 내가 우울증이야 가지고 네 아파가지고 이놈 그 생일 꿈에도 안 믿으면 요새 이 난리 나고는 아, 몇 번 피 내 폰 좀 헐어주가 내가 니 때문에 골빙 들어가 내가 어디 말도 못 하고 이래 그거 한다 내가 이래 기도를 한다 이거. 지가 고생을 하고 갔는데 그렇게 잘하게 가버리니까 서름도 많고 듣고 말해봐야 누가 들어주나 내 동생 반찬을 준다고 다니면서 욕보고 보고 싶고 말도 못하지 살아있으면 호강을 시켜줄 긴데 나중에 만나서 다 이야기하자 엄마가